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고 결국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부끄럽다, 이게 과연 다일까 하셨는데 저희 취재진이 또 엄청난 규모의 한국산 쓰레기 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말레이시아입니다. 이슈 리포트 깊이 있게 본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32km가량 떨어진 젠자롬 지역. 팜오일을 만드는 팜트리 군락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지금 젠자롬 지역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언뜻 제 뒤로 팜트리가 잔뜩 우거진 숲이 있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사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바로 이 너머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숲 한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진 쓰레기산. 어림잡아도 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쓰레기 산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에서 온 스티로폼, 노끈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는지 플라스틱 쓰레기는 들어올리자마자 부서져 내리고 발을 내딛자 무릎까지 빠집니다. 시커멓게 오염된 주변 물웅덩이에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현장 관계자는 쓰레기를 수출한 나라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You want to walk in here, people just take your camera, just throw and burn everything. You're lucky that I came here. 인근의 한 산업단지 건물 사이사이에 방치된 쓰레기가 흉물스럽게 널려 있습니다. 한글이 선명하게 박힌 쓰레기들 투성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라 현지인들은 여기저기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까맣고 딱딱한 덩어리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로 반입되는 외국 쓰레기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They are sweeping their problems to other countries. No country can be a dumping ground, and all the country have to deal with their own plastic waste.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향후 3년 이내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